진출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두 번째,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전을 벌이는 동안 본회의장은 야유와 고성이 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과와 해명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고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들며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장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올 상반기 제조업의 해외 투자는 2배 넘게 급증해 우리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종전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의 종전을 바라지 않으면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이후에 4차 방북을 앞두고 미북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3호선 일산 지역 구간에서 작업 차량이 고장나 열차 운행이 3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한 1시간 더 늦을 것 같은데. 버스로 사람이 몰리는 등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정치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먼저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 유출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 김 부총리는 예전에 볼 수 없는 단호한 태도와 격앙된 목소리로 심 의원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런 설전이 벌어지는 동안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도 각 당은 논평을 통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유원회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뉴스들을 차례차례 전해드릴 텐데 먼저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의 설전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제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다시 해야 되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문제는요. 그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접촉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두 번째,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들을 주어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지금 업체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과 감사 당국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죠. 예.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오늘도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마지막 참배일에 술집을 갔고 을지훈련 기간 중에도 업무 추진비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하나하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지출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업무 추진비로 술집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때 청와대는 바에서 4만 2천 원을 지급을 하고 전시 대응 태세 훈련인 을지 훈련 때도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을지 훈련이면은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와인바 내서 6만 5천 원. 심 의원은 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오후 11시 이후나 휴일에 청와대가 가장 많은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23시 이후에 4,132만 원을, 휴일에는 2억 461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그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사유서를 받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안이거나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조치된 사안이라고 건별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가 40분 동안 설전을 이어가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의 고성과 야유 그리고 삿대질까지 난무했습니다. 이 모습은 박재훈 기자가 스케치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은 불법이라고 말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심 의원의 폭로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제지합니다. 몇몇 의원들은 팔짱을 낀 채 얼굴을 찌푸리고 심 의원의 발언에 실소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삿대질을 하고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40분가량 진행된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순간에도 회의장 내 소란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장 밖에서도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볼상사나운 강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문재인 정권의 거짓 해명, 적반하장격 작태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원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는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했고 야당은 반의회주의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지명 34일 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유 장관은 임명장 수여에 앞서 조현옥 인사수석과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도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일반 국민 여론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내로남불 코도 장관 온 국민이 분노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도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적인 포크를 자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 그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의당은 임명 자체는 수용하면서도 인사청문 제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반국가 행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고 그 주장이 타당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 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네.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걸 네. 뜻하는 겁니까? 기재부가 어제 기자들한테 이 자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심 의원이 가져간 자료들이요.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런 정보라는 건데요. 청와대 통신장비업체 그리고 해경의 함정 및 항공기 구입 내역 예. 그리고 청와대 식자재 공급업체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의 그 안보나 또는 주요 인사의 동선, 또 사생활의 자유, 또 경영과 영업상 비밀 이런 것들이 그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 김동연 부총리의 말만 들어서는 국가 안보에 어떻게 영향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재부가 얘기한 자료들이 노출이 되면요. 네. 이 대통령을 포함한 이 고위직 인사의 신변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 이렇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의 통신 장비 업체가 유출될 경우에는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함정과 항공기 도입 관련 정보는 안보 전략 유출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식자재 공급업체 정보가 흘러나가면 독극물 주입 같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가 본 기억은 없는데 예. 심재철 의원은 이 자료들을 공개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재부가 걱정하는 정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심 의원은 업무 추진비만 따졌고 이 다른 자료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재부가 자료 내용을 다 공개해서 보안 내용을 누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금은 그나마 그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대로 분석도 하기 전에 지금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예. 완전히 지금 다 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예. 만약에 심 의원이 이 자료들을 유출한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인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회법을 보면요. 보통 국회의원은 국회법 128조와 국회 증언 감정법 제4조 등에 따라서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결산 자료를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정부의 지출 내역 등 관련 업체명까지 공개된 원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명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지 자료를 소지하거나 다운받은 것만 가지고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 짓는 것은 너무 과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6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문제가 되는 자료들을 공개할 생각이 없다면 예. 이걸 가지고 기재부가 지나치게 문제 제기하는 것도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고용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3천 명에 그친 8월에 이어서 9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아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오는 12일 발표될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보다 어떨 것 같습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예. 마이너스 갑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5천 명, 8월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던 취업자 수가 9월엔 아예 감소할 거란 뜻입니다. 김 부총리는 가슴에 수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솔직한 사과를 하실 때 아닙니까? 특히 금년 하반기 들어서 생긴 이와 같은 고용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 부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은 좋았지만 수용성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어려운 게 고용 상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내 설비 투자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를 기록한 건데 반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 투자는 두 배 급증했습니다. 임금 상승과 각종 규제에 묶여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해외로 떠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두 개의 리포트를 송병철 기자 그리고 이미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여의도 9배 크기의 창원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와 주차장까지 텅텅 비었습니다. 일감이 메말랐고 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줄었는데 1997년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 이후 20년 만에 최장 기록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투자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특수산업용 기계 투자가 줄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하강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지표가 100 아래면 지금의 경기가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이 지표는 최근 5개월 연속 하락 끝에 지난달엔 98.9까지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경기 하락과 투자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과 성장률 등 우리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투자 위축이 불러올 일자리와 소비 추가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수출입은행이 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제조업 해외 투자는 74억 달러, 8조 2,90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투자액 79억 달러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29억 달러의 2.5배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괄적인 규제를 변경하는 어떤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회 예산처는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모든 생산과 중간재 조달, 판매 등을 담당하면서 국내 투자와 보완 관계가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자유한국당 인적청산의 책임을 맡은 전원책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3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서울과 일산 호관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대구에서 지하철 3호선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멈춰 시민들이 버스로 몰렸습니다. 고양시가 광역버스 입석까지 허용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지체된 거죠. 스트레스 너무 받은 게. 오늘 새벽 4시 반쯤 고양 대공역 인근에서 선로 점검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3호선 종점인 고양시 대화역에서 서울 구파발역 구간이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운행을 못했습니다. 구파발역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양시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버스 노선을 급히 연장했습니다. 저희도 뉴스 속보를 보고 알아서 대처를 좀 했습니다. 긴급하게. 지하철 운행은 출근 시간이 지난 아침 9시까지 3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레일은 셔틀 열차 2대만 투입하고 버스 업계에는 협조 요청도 안 했습니다. 버스 자체가 워낙에 많은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오후 4시 20분쯤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도 고장나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술에 취한 10대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두 명이 입건됐습니다. 20대 중 한 명이 아빠가 변호사라며 협박을 했다고 알려져 더 논란이 됐는데 당사자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10대와 경비원 사이의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들고 있는 청소 마대 자루를 빼앗으려다 뒤엉켜 넘어집니다. 얘기도 못할 욕을 하네요. 그 영상까지 말고 나가라는 분도 나갔다고 내가. 그 영상 넘어져 다니서 영상까지 때리고. 경비원 79살 김모 씨가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하자 10대들은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김 씨는 앞니가 부러지고 광대뼈 등을 다쳤습니다. 내가 이제 심어라고 헐헐 지었더니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 앞에 변호사라고 하면서 경찰은 10대 일행 4명 가운데 18살 신모군과 최모군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신군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 말을 들어보면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변호사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협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리면서 이러면 변호사에 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10대 일행 중 한 명은 SNS를 통해 장난으로 숨바꼭질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인터넷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클렌즈 주스, 흔히 해독 주스라고 하는데 다이어트와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해 인기입니다. 그런데 성분을 들여다보니 일반 과일 야채 주스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이어트도 해독 효과도 없는 건데 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셈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올여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클렌즈 주스 제품들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마실 경우 피가 맑아진다. 다이어트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가격이 한 병에 2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실제 광고대로 효능이 있는지 식품당국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25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클렌즈 주스 제품 100ml당 총 열량은 40에서 46kcal로 나트륨과 당류 함량 등 영양성분 면에서는 일반 주스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제품을 판매한 97개 업체들은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다이어트나 항암 효과까지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해왔습니다. 지금으로 허위 과장하는 제품이 영양 성분이라든가 별도로 디톡스라든가 다이어트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같이 떨어지게 되므로 나중에는 다시 체중이 늘게 되는 요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게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중형 급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번 주말쯤에는 남해를 지나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남부 지방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태풍 짜미가 강타한 일본. 세찬 비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시부야역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 괌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3m로 짜미만큼 강력한 태풍입니다. 일본에 지금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도 그 정도의 세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무 피해 없이 못도록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은 오는 5일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말엔 남해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일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태풍이 보다 북상해 남부지방을 지날 경우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속도가 현재 예상보다 조금 더 빨라질 경우 앞으로의 예측 진로가 상층의 Z를 타게 되면서 남부지방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콩레이와 비슷한 진로를 보였던 2016년 태풍 차반은 한반도에 상륙해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8일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가 태풍을 밀어내며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철도와 도로, 통신 등을 현대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적게 잡아도 103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인데 이 수치는 정부가 밝힌 사업에 한정된 것이어서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내년도 비용으로 4,700억 원만 잡아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북한의 도로와 철도, 관광 등 10개 분야 협력에 최소 103조 2,800억 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연구원 등은 각 분야의 경협 비용을 이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력 대상은 북한 철도와 항만, 도로와 통신, 농업, 관광 등 10개 분야입니다. 철도 연결 작업에 19조 1000억 원이, 통신시설과 농업 현대화에는 각각 10조 원과 29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이행 비용을 4,712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용 추계를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설득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부 그것으로 국회에 보내가지고 합의 이행 비용은 정부가 밝힌 사업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갑자기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방어막을 치겠다는 뜻으로 들리죠.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북한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종전은 이미 반세기 전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며 종전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계획 신고, 검증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개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연계시키지 않고 미국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치를 불러서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난 대상을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 한정한 건 미북 협상을 앞두고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가안보와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이낙연 총리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 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 이상징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베트남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서의 방명록에 주석님이라고 쓴 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 쓴 글로 왜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국무총리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소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정부 부처에도 수사를 요청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짜뉴스 단속에 정부 기관이 모두 나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총리가 지적한 인터넷 방송은 보수 농객들의 주요 활동 공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옥죄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부분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 위험성도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도 제도 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 중이던 어제 저녁 한 육군 소장이 술자리에서 후배인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는 즉시 보직 해임됐는데 올해 육군에서만 벌써 세 번째 장성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 중이던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소재식당에서 육군 소속 A소장이 위관급 여장교 B와 단둘이서 술자리 겸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소장은 B여군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오늘 오전 피해 여군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여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는 B여군과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관 상담을 하고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은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이미 군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예,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위원으로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강적들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도 뵙게 되는군요. 예, 제가 여기에 한 6개월 예. 앉아 있었는데 오늘 프로포도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예. 자, 앞서 제가 조직 강화 특위위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보통 분들은 이게 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 방송에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오대요. 뭐 여기에 도살장 취급하는 데도 있고 예. 또 심지어 그래서 차도 살인 말도 나오고 예. 그것도 내가 존경하는 본인 스스로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이 예. 다른 방송에서 차도 살인 운운하던데 예. 저는 원래 소 키우는 사람입니다. 예. 소 잡는 사람이 아니고 예. 이 방송에 나온 김에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저는 소백제가 아닙니다. 예. 야당을 제1야당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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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면모일신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부득이하게 앉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본격적인 아직 업무도 시작하기 전인데 칼잡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표현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인적 청산을 우리 전 변호사님께 맡기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예, 그 제가 누차 밝혔지만은 예. 이 한 사람을 희생을 해도 이 많이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예. 또 60% 70%를 물갈이를 해도 예. 지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예. 문제는 국민들이 예. 아, 이 정도 같으면 예. 예, 정말 우리나라 보수 정당, 범자유주의 정당이 예. 제대로 자리에 이제 잡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어떤 분도 글쎄요.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청산 안 될 수도 있고 예. 다 함께 갈 수도 있고 예. 이제 그게 면모일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 저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 예,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각오를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는 전례 없는 권한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런 질문 자꾸 드리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지구당 위원장 전원을 다 바꾸겠다고 변호사님이 결정을 해도 당에서 수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수용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예. 조강위에 이 당에서는 아무도 못 나옵니다. 예. 조강위원 4명에다가 네. 지금 당무감사위원장 하고 계시는 황윤영 교수 그리고 외부의 한 자문위원을 두세 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당사에서 우리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예. 당 밖에서. 회의를 아예 당사 밖에서 예. 하시겠다고요? 당 밖에서 의논을 하고 여기에는 일체 개입을 하지 마라.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외부위원 두 분이 더 이제 영입을 하셔야 예. 될 거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세 분을 더 영입을 하는데 아, 세 분을 더 영입을 예, 한 두 분은 결정이 되고 한 분은 아직도 제가 상고 처리 중입니다. 아, 저희가 뭐 언론에서 예. 이 제가 잘 아무도 드리지도 않은 분에게 예. 또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고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 입장이 참 곤란해진 부분이 있는데 예. 이 국민 누구나 그리고 우리 보수층 어느 분이든 아, 저 정도 같으면 이 공정하겠다. 적어도 예. 이 칼을 휘두를 때 휘두르더라도 공정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언론이 모셨습니다. 언급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드린 적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이 제가 나중에 뭐 내일 저녁 때 정도 되면 예. 어느 정도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예, 우선 당의 비박 친박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 여기에 자유스러운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 그 범자유 진영의 예. 이념과 정책을 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 예.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으로 흠결이 없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 저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영입 인사의 기준을 어제 순수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순수함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정치권에. 저는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한국당이 예. 국민들에게 지탄받은 게 예. 바로 웰빙 정당 예. 온실 속에 화초처럼 예. 자란 책상물림들 이런 관료들, 잘 나가던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서 나는 보수다. 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잘 일해왔다. 앞으로도 이 국민 민복을 위해서 행동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한 일들이 예. 뭐예요? 예. 자기 몸에 오물 튀어올까 싶어서 다들 두려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 상황을 방치한, 그리고 초래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걸 혁신시키려면 비바람 맞으면서 예. 들에서 피어난 들꽃이 온실 속에서 고이 자란 국화보다 예쁜 국화보다 더 낫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밖에 많이 계십니까? 찾아야죠. 아, 지금부터 예, 찾는데 좀 도움을 주세요. 우리 신동국 예. 앵커도 예. 예, 저에게 좀 추천도 해 주시고 예. 예, 저는 예, 이번에 누굴 치느냐 자르느냐 예. 누굴 물러나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예. 어느 분들이 다시 우리 보수 진영에 몸을 그 의탁하느냐 투신하느냐 예. 예, 여기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 예. 그리고 예, 지금까지 정치판 바뀌었지만은 새로운 대선 주자가 될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좀 추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그 맡고 앞으로 하실 일의 비중을 보면 김병준 위원장과의 그 역학 관계라 그럴까요? 김병준 위원장이 맡으신 부분과 뭐 거의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누구 비중이 더 크고가 어딨습니까? 근데 예. 저도 뭐 비대위원장을 거절했던 사람이 내 일을 맡았을 때는 예. 나는 내가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 예, 다만 내 아니고는 혁신을 할 사람이 안 보이기에 예. 그러면 나라도 하겠다. 뭐 소 키우던 사람이 소 장사하려고 온 건 아니고 예. 예, 더 좋은 송아지들도 받고 더 크게 한번 키워보겠다. 이 비대위원장 거절하시는 것과 지금 수용하시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행동할 수 있는 아, 구체적인 시간이고 역할이 주어지신 비대위원장은 제가 처음에 그런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건 제에게는 코미디로 보였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제 밖에서 해설하시는 것과 실제로 경기장에 뛰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락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뭐 그만두겠다라든지 이런 생각 혹시 하신 것 있습니까? 이 명성만 가지고 예. 예, 시합에 나갔는데 예. 헛발질이나 하거나 아니면 야구 선수가 타율이 늘 2할 밑으로 멘도사 라인 밑에 머물고 하면 그 머리 아픕니다. 예. 몸이 아무리 높은 선수라도 예. 그러면 차라리 벤치에서 2군에서 열심히 뛰는 친구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만 되고 예. 이 이름뿐인 허명뿐인 분들은 또 물러날 때도 된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예. 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오버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저만 이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앞으로 또 조강위원들 오시는 분들과 또 의논 또 하고 또 그리고 각계 원로들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수렴을 해서 제가 행동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수 단일 대우라는 표현을 예. 쓰셨는데 이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바른미래당이든 아니면 외부인 그냥 무소속이든 간에 예. 그분들은 아마 지금 좀 불쭉들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 보수 단일화라니 다당제가 예. 좋은데 뭐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거예요. 예. 이건 그 국민들과의 싸움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보수 단일 대우로 나가겠다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 어느 정치 세력이 막을 수 있겠어요? 예. 만약에 보수가 지금 이 마지막 기회에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하지 못한다면 보수 전체가 필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건데 지금은 전부 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대의인가를
아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의 희생자 수가 1234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구조작업도 난항이고 식량과 의약품 같은 물자가 너무 부족해 생존자들은 피해 지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남성에게 구조대원이 산소를 공급합니다. 3시간 사투 끝에 38세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Sampai dengan pukul 13 waktu Indonesia bagian barat tadi tercatat 1234 orang meninggal dunia. 생존자의 절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은 물론 의약품과 각종 구호 물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Sampai sekarang ini mana bantuan, Pak? Biar tenda, Pak. Jadi tolong barangkali pemerintah Donggala secepatnya untuk antisipasi bagaimana.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피해 지역을 벗어나려는 수천 명의 주민들의 탈출 행렬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전투기까지 동원됐지만 역부족입니다. 7pesawat kita siap tapi kita terkendala dan kesiapan penerbangnya kru-nya. 게다가 오늘 아침 사고 현장에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르면서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여기자를 향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항상 예상치 못한 발언과 행동으로 비난을 사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노래나 책들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 자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목을 받은 기자가 질문을 던지려는데. She's shocked that I picked her. No. It's like in a state of shock. I'm not thinking, Mr. That's President. That's okay. I know you're not thinking. You never do. Okay, I know you're not thinking. You never do. What? I'm sorry? No, go ahead. Go ahead. 도저히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트럼프의 막말. 이쪽으로는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뉴욕타임스 기자를 흉내내며 조롱하는가 하면 This guy,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remember. 멕시코인들을 싸잡아 모욕하기도 했죠. They bring in drugs. They bring in crime. They're rapists. 거지속을 같은 나라들에서 왜 이민자를 받아줘야 하느냐며 IT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하한 적도 있습니다. That I can tell you. 이런 트럼프에게 Racism's the only thing he's fantastic for. And keep that. 직설적인 래퍼 에미넴과 달리 감미로운 음악으로 트럼프 비판 대열에 가세한 가수도 있습니다. Yesterday. 돌아온 팝의 전설 비틀스의 전 멤버 폴 매카트니입니다.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을 선장에 비유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Crazy, 이 곡이 담긴 앨범은 지난주 빌보드 차트에서 에미넴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출판가에서도 트럼프는 흥행보증 수표입니다. 트럼프의 돌발성과 무지를 꼬집은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 The book means nothing. It's a work of fiction. 백악관 내부를 폭로한 마이클 울프의 화염과 분노. No, I never interviewed with him in the White House at all. 하지만 트럼프의 해명이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걸까요? 공포는 출간 일주일 만에 110만 권이 팔려나갔고 화염과 분노도 지난 1월 출간 이후 200만 부 넘게 판매됐습니다. 막말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트럼프. 이제 히트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추가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병장 이병헌이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장면입니다. 발을 떼는 순간 지뢰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를 북한군 중사 송강호가 구해주면서 판문점에 남북 병사들 사이에 우정이 싹 튼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뢰는 밟는 순간 터집니다. 여러 영화가 긴장감을 높이려고 발을 떼야 터지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지뢰에 대한 상식의 오류가 생긴 겁니다. 지뢰 제거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부대장이 지뢰 제거 작전에 병사들을 투입하기 앞서 부모가 동의하는지 물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병사는 제외하면서 그렇다면 전쟁도 부모에게 묻고 할 거냐는 비판이 나왔었죠. 그런데 제대도 미룬 채 지뢰밭을 누비는 해병대 병사들이 있습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도에서 활약해온 지뢰 제거 요원 7명 바로 이들입니다. 모두 말년 병장이어서 이번 작전에서 빠질 수 있었지만 사양하고 12월 말 작전 완수 때까지 전역을 두 달씩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참해병은 위험하고 고된 순간 제일 먼저 나서고 제일 늦게 나온다. 살면서 군 전역 날짜만큼 손꼽아 기다리는 날도 드물 겁니다. 벌써 50년 전 얘기입니다만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태가 터지자 전역이 길게는 6달이나 늦춰졌습니다. 느닷없이 하사계급장을 달았던 병장들은 지금 70살이 넘도록 심란했던 그때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대 다녀온 분들은 절실하게 알 겁니다. 제대를 미루면서까지 지뢰밭에 뛰어든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인지를. 우리 사회엔 신세대의 국방 의지를 믿어하지 않는 시선이 없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군의 사기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요즘 백령도의 일곱 해병은 군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되살리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10월 2일 앵커의 시선은 백령도의 일곱 용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내륙과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출근길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인 콩레이는 금요일에 방향을 바꿔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현재 예보대로라면 제주도 인근 해상에 영향을 미치고 남부지방도 강풍 반경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